안녕하세요. 시골 반장입니다. 제가 살고 있는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는 마을이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. 180호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저희 마을은 마을회관과 또 노인정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. 이 마을회관 그 앞뜰이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마을회관 그 앞마당에 그 폐자재 등 그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서 완전 쓰레기 장이었습니다. 그래서 주민들이 분청의 도움을 받아서 흙을 여러 차 갖다가 채우고 꽃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꼭 1년 전인데요.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흙을 깔고 그 위에다가 화단을 조성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꽃들을 갖다 심었는데요. 놀랍게도 1년이 채 안 되었는데 금년 봄에 정말 그 아름다운 꽃이 피어서 완전히 상전벽해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마을 회관 앞이 아주 아름답게 변했습니다.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이나 또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 회관에 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게 이렇게 꽃을 감상하고 또 지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꽃밭을 조성할 때 설곡리라고 이렇게 꽃으로 글씨를 새겨서 심었는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글씨가 선명하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동네 주민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이 성공한 것 같습니다. 한번 설곡리라고 한번 써보자 그래서 꽃을 심을 때 정성 들여서 심었는데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설곡리라는 그 글씨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입니다. 꽃은 그 꽃잔디 흰색과 또 분홍색을 사다 심었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집에서 자라고 있는 꽃들을 캐다가 심었는데요. 이것은 매발톱이라는 꽃인데 매발톱도 꽃이 피었습니다. 그리고 여러가지 야생화들이 또 곳곳에 이렇게 피었습니다. 민들레가 이제 씨가 맺혔습니다. 꽃은 이렇게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애기 똥풀이라는 꽃도 이렇게 있네요. 같이 엉겅퀴가 벌써 이렇게 자라서 꽃이 피고 있습니다. 이렇게 꽃밭에서 저쪽
마을회관 쪽을 바라보니까 이제 마을회관도 한층 더 이렇게 멋진 것 같습니다. 아주 보기가 굉장히 좋고 1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변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. 우리 마을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이곳에 오시면 사진을 한번 찍고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죠. 예.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